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좀 특별한 시골집만 제일 발견했습니다.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주변 풍경 한번 보시죠. 이 집하고 이 집 두 개의 집을 한번 볼게요. 예, 뭐 지금 당연히 겨울이라 황량하죠. 바로 지금 집은 도로 옆에 바로 있어요. 보면은 날씨가 흐리긴 해도 그렇게 오늘 다행히 날씨가 엄청 춥지는 않아요.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한번 요 집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죠. 집이 보면은 냉장 뭐 이거 냉장고는 왜 밖에 나와 있어? 살고 계신데 차는 있는데. 네, 저렇게 문짝이 좀 특이하죠. 뭐 여기에 뭐 잡동사니도 많이 있고. 앞에 이제 텃밭, 꽃기운은 우러대고, 꽃기운은 어디에 있나? 저쪽에 있네. 오, 뭐야, 이 나무집 봐. 나무가 이렇게 쌓여있어. 아, 집 뒤쪽은 이렇게 생겼구나. 이게 또 옛날 집이에요. 옛날 집이었는데 살다가 이런 식으로 증축을 한 것 같아. 여름에는 좀 분위기는 그럴듯할 것 같은데요. 화장실이 있고 꽃기는 여기 있어요. 꽃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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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꽃기님. 안녕하세요. 오, 이 닭들이 여기는 좀 제법, 저 묘기 부리는 거 봐. 서 있는 거 봐. 이야, 그래도 날개 달렸다고 떨어지면은 추락하는 곳은 날개가 있다고 하더니만 떨어질 때 날개를 피했죠. 오, 요렇게 또, 셉셉이들이니, 셉셉이, 셉셉이 닭이네. 오, 제주 부리고 다 무슨 자기들이 새인양 그냥 다 나뭇가지에 다 그냥 매달려 있어. 나 이런 닭들은 또 처음 보네. 닭들이 예쁘네. 저기도 닭이 있고. 여기 뭐 시골집도 재밌지만은 닭이 더 재밌는데? 닭들이 무슨 묘기 부리는 서커스 닭이야? 옆집에나 가봐야겠어요. 지금 이 보시는 집이 평수가 건평하고 땅 다 합쳐면 한 80평 정도 나올 거든요. 80평. 시골집은 근데 잘 이렇게 뭘 사고 가는 것도 시골집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시골집은 매수하는 건 신중해야 돼요. 시골집 값이 만약에 3천만원 5천만원이잖아요 수리하는 데는 5천만원에서 1억이 들어가요. 얼마큼 뭐 인테리어라든가 멋있게 꾸미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1천만원어치만 해주세요. 뭐 1천만원어치 인테리어 해주는 거고 5천만원어치 인테리어 해주면 뭐 외부도 좀 하고 내부도 하고 그러면은 돈 좀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시골집 샀다가 말 그대로 포기하고서 인테리어 하고 뭐 집 사고 뭐 하고 해가지고 뭐 한 최소 뭐 한 1억 또는 1억 5천만 원 썼다가 그냥 도시로 가는 분들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시골집은 진짜 신중하셔야 돼. 시골집을 사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한 달 살이 같은 거 있잖아요. 펜션 같은 데 가서 생활해 보세요. 한 달에 뭐 얼마 나오겠어요. 펜션 100만원 200만원 내고서 시골집 하나 그냥 뭔가 환상에 젖어서 샀다가 평생 못 팔아먹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떠나시는 경우도 흔치 않게 있어요. 전 시골집 보는 건 좋아하지만은 뭐 소유하는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. 그냥 뭐 보러 다니는 거지 뭐 시골집이 그 시골집에 대해서 뭐 이런 거를 뭐 싸게 살려고 하거나 그런 거 그런 마음 없어요. 보는 걸 좋아해요. 방금 보신 집하고 이런 식으로 둘 다 저 집은 닭이 있는 거 보니까 세컨하우스 식으로 쓰는 것 같고 이 집은 진짜 빈집인가 보다. 겨울이야 텃밭. 여기 뒤에가 야산이 있어가지고 그건 하나 좋은 것 같아. 산이 이렇게 막 높아가지고 막 산사태 위험도 없고 이런 데 있으면 괜히 올라가 보고 싶어. 그쵸? 올라갔다가 간혹 가다가 뭐 재밌는 산골집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굳이 말하자면 허탕치는 경우도 많아요.
예, 저 뭐야, 저 고양이인지, 고양이가 저렇게 고양이인지 막 너구리인지 헷갈리네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시골집 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